안녕하세요. 닥터토마토입니다. 오늘부터는 뇌전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싶어요. 오늘 그첫 시간인데 그 강의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부모가 꼭 알아야 할 뇌전증의 비밀. 첫 번째 시간. 그래서 줄여서 붓고갈. 부모가 꼭 알아야 할 뇌전증의 비밀. 붓고갈 뇌전증의 비밀. 이렇게 했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영화 연출에 대한 주제예요. 제가 영화 연출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뭐 제가 원하는 정도의 성과를 못 내고 있는데, 저는 영화 연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더 많은 아이들이 제대로 영화 연출 치료가 제대로 되길 바라는 희망을 간절히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릴게요. 제목을 첫 번째, 1년에 시리즈로 몇번 강의를 할 겁니다. 영화 연출에 대해서 한 3차례 정도 계획 중인데,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이 주제를 이렇게 뽑았어요. 영화 연출, 경련이 멈추면 정상 발달을 할까요? 영화 연출의 비밀 부제는 환경렌즈를 사용해도 발달 장애를 막지 못한다. 이게 오늘 영화 연출에 관한 주제입니다. 영화 연출을 치료하는 환자분들이 이게 희귀성 질환이기 때문에 아주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상당수가 있고 아주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그 결론은 심각한 발달 장애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상 발달을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부모님들이 영양주에 이완된 부모님들은 환경제를 사용하면서 아이들이 발달 장애를 벗어날 것까지 기대를 하면서 환경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게 이제 현실이거든요. 제가 이거 정확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환경연제를 사용해도 발달 장애를 막지 못합니다. 네버 네버 절대예요. 이거는 상관이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게 왜 그런지 제가 쭉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영화 연출에 대한 그 여러분들이 영화 연출에 대해서 검색을 하시면은 뭐 이렇게 주되게 보급되는 그런 정보들은 상당히 왜곡됐다는 내용은 안 맞네요. 부족해요. 의도적인 왜곡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왜곡이 돼요. 이게 어떤 설명의 내용인지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주류의학에서 설명하는 거는 어떤 거 위주로 설명하냐면 연축 양상의 경련과 뇌파 위주로 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화 연축에 걸린다면 뭐라고 설명되냐? 연축 양상을 띠며, 연축이라는 건 움찔움찔하는 이런 거예요. 영화 연축이라는 게. 경련이 이제 연축 양상이 경련을 한다. 그래서 연축이라는 병명을 쓰고, 영아기, 즉돌 이전의 아이 영아기 때 연축을 한다 해서 영화 연축이라는 이제 병명을 쓰는데, 이 경련은 연축 양상을 띠면서 하루에 5회에서 6회 군집성 경련을 하는데, 1회 시 적게는 5, 6회, 많으면 100번의 연축이 지속됨. 한번할때 평균 보통 한 20, 30번 정도 움찔, 움찔 이걸 같이 하는 거예요. 10번에서 20번 정도까지. 그걸 한 덩어리로 했으면 하루에 그걸 5회에서 6회 한 6덩어리 정도를 하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상당히 뭐, 도합 합하면 하루에 몇백 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경련이죠. 이런 연축의 양상을 갖는다라는 걸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뇌파는 고진폭의 극소파가 전체적으로 관찰되는, 즉, 뇌 부분 간질이 아니라 뇌 전체에서 다 간질파가 나와요. 간질파가 나오는데 고진폭의 극소파가 전체적으로 관찰되는 불량한 뇌파를, 굉장히 불량한 뇌파를 갖고 있다는 뇌전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문제의식을 갖는 건 뭐예요? 발달장애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되냐? 아주 간단하게 언급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경련 뇌파 이상과 이러한 연축 양상을 보면서 발달장애는 동반할 수 있는 파멸적 뇌전증이다. 이제 이 정도가 교과서에 설명돼 있어요. 발달장애가 동반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고 이제 끝내거든요.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서는 이제 뭐라고 설명되냐면, 이거 교과서적인 얘기 간단히 언급하는 거예요. 사브리라는 이름의 항경제를 주로 씁니다. 그 다음에 소른도라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게 요즘 추세예요. 두 가지를 섞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럼 대략 60%에서 70%는 치료 가능하다고 홍보를 해요. 그럼 제가 마지막 질문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이런 식의 내용으로 설명이 되고 홍보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럼 발달 장애는 어떻게 되지? 어찌 되는 거지? 아, 발달 장애는 전혀 치료가 안 돼요. 전혀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분의라고 소론도라는 걸 써서 60, 70% 치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건이 사람들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발달 장애가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연축이 치료된다는 거예요. 경련이 멈추더라. 경련이 멈추더라를 이 사람들은 치료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주류 의학계는. 예? 60, 70%의 애들이 연축 양상에 경련이 멈춰집니다라고 이야기한 걸 70%, 60%예요. 이걸 치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발달 장애는 얘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아무 이야기도 없어요. 파멸적인 뇌전증을 만드는 발달 장애가 동반될 수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게 어떻게 되지? 언급이 없어요. 언급이. 언급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정보를 보고 부모들은 자, 병원 가면 이런 설명을 해요. 아, 영화는 지금 무서운 질환이에요. 하루에 5, 6회씩 해서 수백 번 합니다. 발달장애인 동반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사분의라고 소론도 쓰면 60, 70% 치료돼요. 그럼 부모는 뭐라고 듣냐? 아, 우리 애는 연축도 낫고 발달장애도 낫는가 보다. 저 약을 먹으면. 이렇게 오해를 만듭니다. 이게 왜곡이에요, 이건. 제가 봐서는 결과적으로 왜곡이에요. 그럼 진실은 어떻게 되냐? 잘 보세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이해인데, 영화 연축의 본질은 경련과 연축이 아니에요. 경련과 연축이 아니라고. 이게 뭐냐면, 뇌 손상이 진행되면서 발달 장애가 발생이 된다는 것이 이게 영화 연축의 본질이에요, 본질. 연축은 오히려 결과적이고 부차적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 영화 연축의 본질은 뇌 발달 장애를 만든다는 게 본질이에요. 예? 이 발달 장애도 그냥 두리뭉실하게 발달 장애를 만든다. 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발달 장애인지 한번 적나라하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지적 장애가 만들어집니다. 지적 장애, 지적 장애 3급은 뭐 IQ 70, 80뭐 이렇게 얘기될 수 있는데 그 정도 아니에요. 거의 1급 정도의 지적 장애가 만들어져요. 1급이면 지적 장애 IQ가 20, 30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의 지적 장애가 만들어집니다. 예?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 없고 학습 능력 자체가 별로 없는 수준의 지적 장애가 만들어져요. 예? 아,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응? 지적장애 1급이라면, 응? 말귀 자체를 못 알아먹는 지적장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폐성 장애가 진행됩니다. 눈 맞춤을 못하고 부모에게 관심을 전혀 표현하지 못하고 애정과 교감을 나누지 못해요. 자, 지적장애가 있다 하더라도요, 엄마를 갖다가 되게 다정하게 쳐다보고 애정있게 쳐다보고 엄마가 누구야? 그러면 내 엄마, 엄마, 엄마 이러면서 서로 교감을 나눌 수 있다면 막말로 얘기하면 자식 키우는 맛이 있어요. 근데 이건 자폐성 장애까지 진행이 돼요. 엄마 눈을 쳐다볼 수를 못해요. 허공을 바라본다고. 예? 그리고 부모가 뭐라든지 관심을 안 가져요. 사람에 대해서. 지적장애뿐만 아니라 자폐성 장애까지 진행되면 이게 뭐냐면 아무런 상호작용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예? 어디 있든지 그냥 망아지가 혼자서 계속 뛰어다니거나 왔다 갔다 하거나 허허 그러는 상태에 장애가 만들어지는 게 이게 영화 연출이에요. 이걸 적나라하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드려야 돼요. 제가 봤던 애들은 다 이렇게 됐어요. 심각한 수준의 지적장애와 제가 치료가 잘안 됐던 영화 연출 봤던 애들. 자, 언어장애 만들어지는데 거의 대부분 말을 못하는데 어느 정도냐? 약간 더듬더듬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무발화예요. 엄마 아빠도 못하는 애들이 태반이에요. 엄마 아빠도 못하는 애들이. 자, 학습장애. 거의 새로운 학습장애가 불가능한 정도가 만들어집니다.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언어장애, 학습장애 이게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인지장애까지 동반되는데, 정도 조금 난해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태반이 저런 정도로 갑니다. 이 정도로 뇌발달장애가 만들어져요. 그럼 뇌발달 장애만 그냥 조금 장애만 만들어지냐? 이게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두 번째 영아 연축은 뇌 손상이 진행되는 질환이에요. 예? 왜 저렇게 심각한 수준의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가 만들어지냐면 뇌가 조금씩 손상이 진행된다는 거라고요. 예? 이게 영아 연축이라서 처음에 MRI 찍으면 괜찮아요, 대부분이. 예. 아주 특별하게 문제 있는 애가 아니라면 정상적인 MRI 소견이 정상입니다. 이러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1년 뒤 뇌파를 MRI 찍으면 뇌 위축 소견이 대부분에서 나와요. 뇌 위축이 뭐냐? 뇌 피질의 성장이 멈추고 피질의 손상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뇌가 이렇게 여러분들이면 호두 알갱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 호두 알갱이 같이 생겨 있는 게 뇌라고 생각하면 이 껍질 안에 이게 한 1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껍질이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껍질이, 아니 껍질이란다. 호두 알갱이가 껍질 안에서 쪼그라들어져 있는 거라, 쪼그라져 있는 거. 호두 알갱이가 쪼그라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영양 공급이 안 되고 성장을 못 하는 거예요. 점점 손상이 진행 있는 거라고. 뇌가 쪼그라들어서 손상이 가는 이런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영양 주기 제대로 치료 안된 애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뇌가 위축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뇌가 이게 손상이 가니까 기본적으로 심각한 수준의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 뇌 발달 장애가 만들어진다고요. 이게 손상이 영양 주기 시작되면 계속 조금씩 위축이 되면서 조금씩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의 지적장애,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의 자폐성 장애가 만들어지는 게 이게 영화인축의 본질이에요. 예? 결론은 이게 뭐냐? 초기에 뇌손상이 진행되는 것을 막지 못하면, 즉 영화인축이라면 뇌손상이 계속 진행되면서 지적장애가 진행되니까 이 손상되는 것을 막지 못하면 장애 방지는 불가능하다. 이게 영화인축이 무시무시무시한 발달 장애를 만드는 뇌전증이라는 것의 본질이에요. 본질. 양방 교과서 주로 설명하듯이 경련과 뇌파가 본질이 아니에요. 응? 발달 장애가 본질이라고, 발달 장애가. 근데 이렇게 상세한 설명이 절대 없어요. 예? 왜 상세한 설명을 안 해? 왜냐면 저거 치료할 전망이 전혀 없으니까. 응? 치료에 염두도 두지도 않아요. 예. 실제 치료해야 될때 어떤 배려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관심사항이 아니야, 정확하게는.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것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럼 여러분, 영화염증에 대해서 치료를 이해하려면 자연경과를 한번 얘기할게요. 자연경과는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좋아, 영화염증을 냅둬 보자. 양약도 안 쓰고 한약도 안 쓰고 냅둬 보자. 그럼 어떻게 되냐? 연축과 경련은 가만 냅두는 평생 연축을 할까? 평생 연축을 할 거예요? 그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 1년에서 1년 반이면 연축 자체는 자연 소실돼요. 그러니까 영화 연축이라는 건 영화기에 연축한다는 의미예요. 영화기를 벗어나면 연축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병이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영화 연축하는 그 연축 양상은 1년에서 1년 반이면 자연 소실돼요. 자, 1년 반 뒤에 소실될 거 지금 한두 달 사이에 소실을 없앴어. 그 무슨 의미야? 치료인가요, 그게? 자, 뇌파, 영화연축 뇌파는. 연축이 소실되면 영화연축 뇌파도 없어져요. 네? 그럼 연축 뇌파가 좋아지는 게 그게 무슨 의미냐고. 자, 그런데 발달장애는 어떻게 될까요? 영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연축도 없어지고 뇌파도 영화연축 뇌파로 없어져서 일반 뇌파로 바뀌어요. 하지만 95%의 아이들이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가 됩니다. 100명 중에 95명 정도가 통계가 이래요. 지금 통계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제가 지금 오래전에 봤던 영국 자료에 의하면 그래요. 예? 지속적으로 장기 추적했더니 5%의 애들만이 대학을 가요. 5%의 아이들만이 직업을 가져요. 나머지는 직업도 못 가질 정도의 중증 장애로 살아가요. 학교 못 가고요. 예? 자, 그러면 이 영화연축이 뭐야? 무엇이 치유예요? 경련을 소실시키는 거? 1년 반 뒤면 없을 게 없어진 경련을 미리 땡겨서 없어지는 게 치료예요? 뇌파를 갖다가 깨끗해지면 이게 치료예요? 뭐니? 발달이 정상화시키는 거 이게 치료지, 발달이. 95%가 장애인이 되는데, 지적장애인이 되는데, 지적장애가 안 되게 만들어지는 게 치료죠. 현존하는 주류의 치료법들 한 개를 갖다 언급해 볼게요. 지금 치료법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무슨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표준 치료가 아직 없어요. 한쪽에서는 사브리엘이나 한토파멕 스케프라 이런 항경제 쓰기도 하고요. 한쪽에서는 스테로이드로, 이거 잘못 썼네. ACTH라는,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는 되게 굉장히 강력한 스테로이드를 써요.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 고가래서 한달 사용하면 몇천만 원씩 하니까 못 들여와서 한걸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용품으로 소론도라는 스테로이드제를 씁니다. 그 다음에 피리독신이나 비타민을 쓰는 영양치료라는 쪽도 있어요. 어떤 정도도 표준 치료법이 없어요. 표준 치료법이 없다는 건 뭐냐면 그 기본적으로 치료 효과의 차이를 못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항경련제 쓴다, 소론도 쓴다, 여러 가지 쓴다라고 얘기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95%가 발달 장애가 낫고 5%만이 정상이 되는 이 심각한 결과를 벗어나지 못해요. 경련 억제율의 차이는 있지만 발달 장애의 비율을 바꾸지는 못해요. 이게 팩트예요. 이게 팩트. 이걸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표준 치료를 갖다 못 만드는 거예요. 사부를 쓰던 스테로이드를 쓰던 뭐 그 나물에 그 밥인 거예요. 이게 예? 연축은 좀 더 빨리 잡히냐 아니냐 차이는 있어요. 자 세브란스에서 작년인가 이 영안쪽에 아주 고강도 스테로이드 요법, 즉 사부릴하고 고강도 소론도 요법을 두 가지 결합시켜서 치료율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러면서 영안쪽 안치율이 70%이 줬다 그러면서 기사가 나온 걸 봤었어요. 이거 전보다 나은 건 맞아요. 근데 그 논문 찾아서 봤거든요. 논문 제가 찾아서 봤습니다. 발달 영역을 보면 개선 효과는 별 차이가 없어요. 이전과 의미 있는 발달 개선은 없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별 의미 없다고. 어? 그러니까 뭐냐면 막 세브란스가 왜 유명한지 잘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세브란스에서 굉장히 유명하시는데 영안축을 치료했는데 사브릴하고 고강도 소론도 요법을 결합시켜서 연축을 멈추는 비율은 이전에 한 50%였으면 한 70%까지 끌어올렸어요. 어우 훌륭해. 박수쳐. 근데 발달장애는 똑같아요. 그냥 여러분 연축은 빨리 멈춥니다. 하지만 발달장애는 계속 가십니다. 이게 현재 치료예요. 즉 결론 연축은 줄이긴 하지만 발달을 정상화시키는 효과는 없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여러분 자연적인 소실될 연축과 뇌파 이런 걸 가지고 중심으로 봐야 되나요? 에? 아니면 애가 발달이 정상화되는 걸 중심으로 봐야 되나요? 아 그런 면에서 저는 의도하지 않은 왜곡이 일어나고 있는 게 이 영안축 치료 분야라고 생각해요. 어머니 아버님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연축을 위주로 보면 안 돼요. 발달을 정상화시키는 걸 목표로 봐야 돼요. 이 부모님들이 영안축 치료에서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칠 건데요. 이겁니다. 연축이 멈춰야 장애가 없어진다. 연축이 멈춰지는 것이 먼저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게 나중 응? 발달은 나중 문제고 연축 먼저 멈춰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예? 이 말이 틀린 말이냐? 틀리진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양방에선 5% 정도 되는 애들이 사부릴 써서 멈춘 애들 중에서 그 5%거든, 그 일부거든. 그러니까 연축이 멈춘 애들 중에서만 정상 발달하는 애들이 일부 나오는 건 맞아요. 맞는데 보세요. 100명 중에 60명이 사부릴 써서 정상 연축이 멈췄어요. 그 중에 50명 넘어는 그냥 발달 장애인 거예요. 예? 그 연축을 멈춰도 그 중에 7명 정도만 정상인 거예요. 그럼 연축이 멈춰야 장애가 없어지는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라고. 상관이 없어요. 저는 저희들이 제가 치료했을 때는 저는 연축을 멈추는 치료보다 발달을 정상화시키는 치료를 먼저 하는 사람인데 위주로 하는 사람인데 연축이 전혀 안 멈추고 1년 반 2년 되는데 정상 발달시킨 애들 있어요. 예, 제법 많아요. 연축이 멈추는 거하고 발달이 정상화되는 거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별개 문제예요. 두 번째, 연축 치료를 먼저 하고 발달 재활은 응? 발달은 재활을 하면 된다. 무슨 얘기냐면 신경과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일단은 소아신경과에서는 사실 발달 자체에 대한 플랜 자체를 못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경과에서는 연축을 멈춘다, 경련을 멈춘다. 거기까지가 자신들의 목표야. 실질적으로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러고 나서 연축은 멈췄는데 애가 장애가 남았어. 그건 재활의학과로 토스를 해서 재활의학과에서 발달장애 치료를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들으면 부모들은 또 뭐하냐. 여기서 연축 멈추고 이제 재활의학과 가서 재활을 하면 애가 점점 올라오겠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영아 연축 있잖아요. 초기에 발달을 갖다 잡지 못하면 나중에 인지가 재활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걷고 뛰고는 만들어지지만 인지가 지적장애가 정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폐성 장애가 정상이 되지는 않아요. 학습장애와 언어장애가 돌아오지 않아요. 이거 예. 언어가 안 되는 영아연축 애들 제가 5년 10년 재활치를 계속하는 거 꾸준히 지켜봤어요. 안 돌아와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 먼저 치료하고 재활을 하면 됩니다 라고 하면 재활을 하면 고쳐질 거라고 착각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냥 신경과에서 아이를 정상시킬 것에 대한 것을 플랜을 안 갖고 그냥 경련만 멈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고 재활의학과에 단지 토스를 할 뿐이에요. 그리고 재활의학과에서는 이런 장애 애들을 치료하는 게 자신의 목표니까 과제니까 하는데
영아 연주 아이들의 운동장애는 치료할 수 있지만 언어장애, 지적장애,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 개선시키지 못해요. 자, 연축을 할 때마다 뇌가 손상된다. 부모들은 연축이 무서운 거예요. 예? 그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 애들이 있어요. 연축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퇴행부터 다 해갖고 발달장애 먼저 만들어지고 나중에 연축 오는 애들도 많아요. 연축은 결과예요. 이미 손상이 다 진행된 것이고 연축은 그 결과예요. 그 다음에 부모들이 영아 연축에 맞는 약을 찾아야 된다. 이제 사불일 써서 없으면 토파맥스 쓰고 토파맥스 쓰면 케프라 쓰고 이거 약을 바꾸는 건 이해가 돼요. 하지만 이거 정해져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의사들이 따라서 이거 썼다 저거 썼다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영아 연축엔 사불일 쓰는 건 이미 세계적으로 정해져 있는 법이에요. 사불일 쓰고 그다음 토파맥스 쓰는 것까지도 응. 어느 병원 어느 의사를 아무리 바꿔봤자 다른 거 쓰는 게 아니에요. 이 바꿔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꾸면 여러분들의 아이가 연축이 멈추면서 발달이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본질이 아닌 것에 집착을 해서 본질인 듯이 부모님들이 집중하도록 만들고 있는 본의 아닌 왜곡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치유에서. 여러분, 영아 연축에서 정말 중요한 건 발달장애예요. 발달장애가 본질이에요, 본질이고. 결론 지금 말하면 이거예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아이가 정화 연축으로 진단돼서 막 경연축을 하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정상 발달로 회복되고 있지 못하면 당신의 아이들은 영원히 회복이 어려운 장애아로 진행이 되는 것이다. 이게 팩트예요. 이게 팩트. 연축이 멈춰요. 어머 머리 좋아지. 이게 아니에요. 연축이 멈추면 멈추는 대로보다 더 중요한 건 어머 눈맞춤이 빨리 올라오고 있어요. 목가놈이 하고 있어요. 옹알이가 되고 있어요. 애가 말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되지 않으면 애가 호기심을 보고 엄마를 보고 반구 눕기 시작해요. 엄마한테 애정 표현을 해요. 이렇게 발달이 인지적으로 사회적으로 올라오지 않으면 언어적으로 그게 정상화돼야 된다고요. 6개월이면 6개월 수준의 그 인지와 사회성 발달이 올라와야 되고 9개월이면 9개월 수준의 발달이 지금 정상화돼야 돼. 지금. 그렇지 않으면 장애는 평생 갑니다. 이게 팩트예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팩트예요, 이게. 오늘 영아 연축의 발달 장애가 어떤 연축보다 더 중요한 건 발달 장애다. 그리고 현재의 그 주류 의학으로는 항경련제를 아무리 쓴다 한들 발달 장애를 개선시키지 못한다. 실질적으로 5%의 아이들만이 정상 아동이 되는데 그것이 과연 항경련제를 이용한 치료율이라고 볼수 있냐, 아니면 자연 치료율이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는 논쟁적인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실이고 제가 내리는 다시 한번 결론은 여러분 지금 아이들의 원령수에 맞는 수준의 발달이 지금 올라와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아이는 평생 장애가 고착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게 팩트예요. 진실을 아시고 다음번에 진행될 강의를 연강해서 들으셔야 될 거예요. 예.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